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에어쇼부터 체험 비행까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사천 에어쇼가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상남도,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공동 주최합니다.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공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인 20일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항공전력 30여 대의 축하 비행, 호주 민간 고개비행팀 폴베넷의 비행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엔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학술회의와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일차인 스페이스 챌린지 2022 무인항공기 코딩 경연대회 결선이 마지막 날 6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 경연대회에선 최강의 드론팀을 가려내기 위한 드론 클래시와 드론 축구 경기가 이뤄집니다. 특히 올해 행사엔 차세대 항공형 전투기 KF-21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등 항공전력을 지상에서 가까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사천에어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